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9년 대비 1.7%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시행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6.6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율이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.7%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이는 10년 전인 2012년 10.6%와 비교해 약 2.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45.7%로 집계됐습니다. 체육시설 이용률은 16.7%로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운동 경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비용 지원이 33.6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1.4%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.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.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늘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.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.